오늘 날씨 에바 아니냐? 어, 내 말이 이렇게 더운데 학교에 가야 되냐고. 아, 너 내일 생일이지? 갖고 싶은 거 없냐? 영화가 특별히 사줄게. 없어. 끝나고 PC방 갈래? 이따가 좋다 할 거야. 어디 가는데? 내가 오늘 때문에 왜 이렇게 까칠하지? 아, 부러진 거 같지? 그걸 속냐? 정화 끝났나 본데. 형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? 말도 없이 어디 간 거야? 네? 아니요, 난 서도윤. 네, 알겠습니다. 어, 오늘은 르네상스 시대 커 그리고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결합시키는 장점을 그리고 경비지? 어? 피아노 연습실이지. 어디? 아, 너 그 귀신 나오는 연습실이 옛날 연습실이야? 너도 알겠지만 비주얼이 좀 에이? 에이? 에이 막 이런 에이? 아, 진짜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? 그냥 그 애들이 거기서 이상한 소리 자주 들었대. 깜짝이야, 이씨! 진짜야? 뭐, 딱히 금지는 아니지? 말했잖아, 아무도 안 쓴다니까? 야, 안 돼! 내 남자친구인데? 너 뭔 생각하냐? 친구가 남자면 남자친구지! 저 귀엽다. 난 좀 친하긴 해. 반했냐? 넌 어떤데? 아, 피아노 말이야! 누가? 나! 막 이런 거? 왜? 신경 쓰여? 전학생? 불쌍한데 같이 먹자 그럴까? 쨔쨔 좋아한다. 내일 보자. 너 왜 걔한테 잘해주냐? 질투나? 아, 알았으니까 나. 야. 응. 어? 왜? 태희, 왜? 갈게. 그렇지. 나 껴도 되지? 껴. 나 섰. 네. 아. 야, 나 이거 반칙이지? 안 먹냐? 일로 와봐. 자, 우리 서방님. 아, 하세요. 아. 날씨도 습한데 왜 떡반처럼 까비냐? 관심 있어. 오전 내내 어, 다 보이거든. 별일이네, 한테일. 너 원래 여친 사귀냐? 홍주희? 야, 앉아. 왜? 걔가 그래? 지가 태희 여친이라고? 3학년에 주아 선배라고 그런 여동생이야. 근데 왜? 너 웬만하면 주아 형 가까이 하지 마. 여러 가지로 좋을 게 없으니까. 그냥 내 말 들어. 알았지? 하나, 둘, 셋. 피아노 말고. 어쩌지? 세현이 멤버 못 구하는 것 같던데. 껴줄까? 어차피 우리도 너랑 나 말고는 딱히 없잖아. 아, 불쌍하잖아. 전화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도 잘 못하는 거. 신경 꺼 그냥. 아니야? 왜 저러는데? 어, 연락할게. 그만하세요. 아, 형, 나쁜 척 하지 마요. 속이지 말라고. 지금 다 보이니까. 제발! 제발 그만하시라고.
거라고. 어떤 형태로든 모든 사랑이 처음에 존재한다. 유치하고 시시한 기억일지 몰라도 꺼져 병신아. 단지 날 구해줘서가 아니, 어쩌면 나만 알고 있을지 모를. 주아 형이 조금 더 친해지고 싶어서. 저도 같이 해도 될까요? 난 기억하지 못했지만 1학년입니다. 네,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니까. 주아 형은 다시 변해버렸다. 네 생각한다 임마. 난 바보처럼 날 이용하는 거. 농구하다 넘어진 거예요. 괜찮아요. 사실 처음 형이 손을 건넨 그 순간부터 내가 형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. 야 서도야. 어? 아 이거? 아니야. 농구하다 부딪혔어. 어. 덩크슛 하다가. 어제 주아 형이랑 무슨 일 있었어? 충격적이네.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아. 연습실도 진짜 충격이고 태희랑 주아 형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통나온다야. 어떻게 해야 돼? 내가 얘기했잖아. 주아 형 가까이 하지 말라고. 그건 나도 모르지. 직접 물어봐. 아우 배부르다. 태진 항상 옳지. 근데 너 아직 좀 못 구했지? 나랑 같이 할래? 내가 선택해볼게. 정 싫다고 하면 우리들이 다른 친구 구해보고. 뭘 그렇게 쫄아. 갔어. 너 먼저 교실로 가. 친구 좀 만나고 올게. 나 소도유 너무 잘못했어? 어? 야 너 언제 왔냐? 아, 농구하다가. 아, 맞다고. 하지 마 하지 마. 하지 마. 아, 내가 알아서 할게. 세현이한테 얘기 다 들었다. 미리 얘기 좀 하지. 너 기꺼워서 한 자리 남았는데. 태희는 같이 안 할 거래. 한 명은 내가 섭외해놨지. 쉽지 않았지만. 오늘? 아 잠깐, 잠깐. 아니 그 할머니가 흉가 같은 데 가지 말라 했던 말이야. 아니 그 거미줄 어떡해. 야 연기가 흉가야 빨리 와. 청소를 했다고? 냄새도 이상하고. 아 깜짝이야. 청소 해놨대네. 아무튼 인사에 한 명 마저 구해야지. 그냥 좀 신나는 거? 힙합? 이제 오 그래. 뭐가 필요할 텐데. 재즈 쓸 줄 알고 참. 태희가 쓰러지고 이틀이 지났다. 아니 문자도 씹더니 이제 나의 핸드폰도 꺼져 있다. 걱정돼? 넌 걱정 안 돼? 에이 그냥 바로라잖아. 걔 삼촌한테 물어보니까 집에 잘 있다던데? 근데 너 페이 삼촌도 알아? 응 한번 뵌 적 있어. 걔네 가게에서 재즈바 아셔? 응. 오늘 같이 가볼까? 아 뭔 소리야. 페이 집 같이 갈 거지? 걱정된다며. 해파야. 어? 여기 페이 집 아니에요? 아니, 윗집인가? 헷갈릴 수도 있지. 그렇게 쳐다. 가고 됐던데. 어, 아니야. 근데 날씨 너무 좋지 않냐? 아, 난 여기 맞는 줄 알았지. 야, 태희 집 물 진짜 맛있어. 이상하다. 분명 여기 맞는데. 이사 갔을 리는 없고. 아. 백퍼야 빨리. 미안 나 먼저 가봐야겠는데. 이건 4층이야. 방금 없으면 들어가 봐야지. 혹시 죽었으면 어떡해. 그다음이고 아무튼 태희 만나 연락 좀 한다. 무슨 일이야? 에이, 아니야 타이밍 나쁘지 않았어. 아 왜 불렀어? 왜 그래? 뭘? 주야 그건. 아 괜찮아 그거. 죄송해요 오빠. 무슨 일이? 너무 마음 쓰지 마. 잊어버려. 알았어 꼭 그렇게 할게. 괜찮아.
이거 봐봐. 다 났어. 티도 안 나 이제. 생각보다 펀치가 물러지네 오빠. 물주먹이야 물주먹. 누님 이게 얼마만이세요? 9주. 이게 며칠 시간이 돌았나? 가로도 전용을 넣었네. 뭐지? 뭘까? 뭐야 니네들. 나 없는 사이 꽤 친해진 것 같다. 둘이 어제 뭐 했을까? 눈빛 뭐 했을까? 다들 자기 자리로 가. 말해. 너가 말할래? 재즈가 이런 건가? 어때 조정? 너 안 친 거 없어? 아, 이놈 많으면 한 명 주지 좀. 한테이? 어떻게 됐어? 뭐래? 너 설마? 아니, 소심한 줄 알았더니 이런 일은 은근 대범하다. 미안해. 무슨 되겠지. 자. 저요. 난리를 풀더니 뭐였냐? 폼 잡긴. 그래도 오늘은 봐준다. 너 뭐 힙합에 빠졌나? 점심도 안 먹고. 알아서 먹겠지. 너 먼저 가. 형, 야, 울려. 아니에요, 형. 진짜 근데... 착각 아니에요. 착각 같은 게 아니라 정말 형 좋아하고. 때리세요, 그럼. 차라리 맞아서 부서져버리면 좋겠어요. 후회 안 해요. 난 진심이었으니까. 바라봐요 제가? 알았어요. 형 마음 다 알았으니까 이거 좀 놔줄래요? 저도 기분 더러우니까. 아 나 일어날래. 나 너네 세 명 해 그러면. 준비할게. 이제 그만 가볼게. 너 잘할게. 서도윤 쓸데없이 잘해. 감사합니다. 그러면 대답이라도 해. 제가 더럽다면서요. 삼촌도 뭐예요? 아, 왜 이러냐고요? 넌 왜 이러는데? 기록을 바란 거 아니에요? 전 형 생각했어요. 저도 죽을 만큼 힘들어요.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그날 그러지 말걸. 계속 나 혼자만 좋아할걸. 차라리 예전처럼 평범한 시비 따게 나 뭔 소용인데. 야, 근데 좀처럼 속을 알 수 없는. 그땐 몰랐거든. 그냥요. 아, 이거 먹을래? 맛있는데 이거. 날 믿어줬던 거. 알겠어요. 이제 형 무시 안 할게요. 고백도 안 하고 잠시만 있어요 우리. 잠시만 있자고요. 잠깐 좀. 싸운 거야? 아니, 축제라서 성적하고는 관계없어. 그냥 나랑 같이 할래? 너 아직도 말 안 해? 오늘 끝나고 가보자. 너 교복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빨랑 화해하고 같이 연습하자고. 하고 싶단 말이야. 이거. 일단 가보자. 혹시 너 쓰러지면 어떡해. 뭐 어때? 너 들어가 봤으면. 아이, 진짜. 얀티! 집에 있는 거 다 알아. 빨리 나와라.
감사합니다. 에이, 창피하게 우유가 뭐예요? 마실게요. 여기도 없는 거. 대체 어딜 가는 거지? 삼촌인데 걱정도 안 되세요? 네가 하도 연락을 안 받아서 걱정돼서 왔지. 응. 오다가 못 봤어? 제 연습 도와드려요? 짧잖아요. 뭐야? 이거 패스예요? 어떻게 하나도 안 들어가요? 나. 때문에 계속 빗나간 거였어요? 야, 이거 알아. 제가 왜 거슬려요? 아유. 김예진. 노은. 감사합니다. 왜? 너 저번에 봤잖아, 우리 실력. 아, 그럼 우리랑 하면 되겠네. 아이, 그러지 말고. 남는 곡 하나만 주라. 지금 한가롭게 배 채울 때가 아니다. 멤버는 그렇다 치고 곡은 어떻게? 아, 나. 아, 니네 몰랐어? 우리 자작곡 만들어야 된다고, 자작곡! 내 옆에 대... 아디오스. 뭐가 됐든 지금 갈 처지가 아니야. 응? 내일까지 각자 대책 세워. 지금 노는 게 중요해? 짧은 멜로디라 좋으니까 뭐라도 써온 거다. 알았지? 대답. 응? 왔어. 삐리! 삐리 오셨다고! 다들 집합! 한다. 와. 왜? 여기부터가 진짠데. 이거 아니야. 갑자기 못 들어주겠다. 얘가 뭘 모르네. 아니, 나와봐. 여보자, 간다. 어? 내가 자야지. 다 가져가 버렸어. 안 돼요. 저희가 쓰고 있었는데. 윤세야! 이제 괜찮은 거지? 또 그렇게 말도 없이 사라지면 진짜 친구 안 할게. 다시 우리랑 쉽게 나갈 거지? 슬픈 소식이 있어. 그래. 처음부터 으스스한 게 별로였어. 아이, 그때 말은 세안실 생기면 좋지 않냐는 거지. 에어컨도 빵빵하고. 그래, 너 청소 안 해도 되잖아. 미안. 형이 찾아줄게. 이런 데서 어떻게 연습을 해요? 아, 괜찮습니다. 이렇게 좋을 수가. 진짜 감사합니다. 사실 너네 없는 동안 내가 생각한 게 있긴 한데. 동네? 아이씨, 그런 거 아니야. 재즈도 좋다 이거야. 그런데 꼭 스탠다드할 이유는 없잖아. 악기 구성도 바뀌었고 악보도 한 장뿐이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지. 그게 잠시만. 꼈어? 그분이 부끄러움이 좀 많아가지고. 아, 형! 얼른 나와. 나가야 된다고.